위협을 네. 느끼면은 이 네.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막 네. 물거나 그런 것보다 이 비닐을 확 벗더라. 오, 오 지금 보니까 한번 벗었던 자국이 있네 보니까. 네 맞아요. 좀 벗었어요. 이제. 네 아주 야한 친구들이에요. 야 씨. 진짜. 아니 편하게 하라면서 그런 거. 죽여버린다 진짜. 파톡. 파출토 김군 채널은 전 국민의 즐거운 행사 랩타일 페어와 함께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김군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인천입니다. 인천인데 여기가 요즘에 살짝 핫해요. 한 4천 마리 정도의 파충류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오지라는 곳인데 한번 재밌게 바로 리뷰 시작해볼 예정이니까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번 바로 시작해볼게요. 렛츠기리. 와,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. 여기 보면. 와, 네, 이렇게 큰지는 몰랐는데 들어오자마자 좀 전경이 압도돼가지고 자 일단 여기 한번 사장님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. 많이들 보셨죠? 이분 누구신지 요즘에 마이에이지 채널에 많이 나오시는데 어떤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죠? 저 오지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간단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레오파드 개코 전문 브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오지 양성준이라고 합니다. 아 마이에이지 채널에서는 엄청 약간 무섭게 나오는데 여기 엄청 강성하신데? 아니요. 그거는 이제 기믹이고 실제로는 성심이 착합니다. 아 사장님한테 되게 귀여우세요. 아 감사합니다. 네. 아 저 사장님도 귀여우세요. 아? 좀 싸우실래요? 아니, 아니요. 근데 레오파드 샵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는 비주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이 많아요. 그래서 진짜요? 그러니까 비주류부터 먼저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비바리움이 딱 보이더라고요. 네. 직접 만드신 거라고 들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제가 처음에 네. 샵 오픈하고 네. 시간을 때워보자 이제 사보자 만들었는데 지금은 잠시 큐어. 자세히 보니까 네. 거의 비바리움 다 뒤져가고 있어요. 아, 아니에요.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. 아, 살아, 네. 아, 살아있어요, 이거. 아, 원래 이 풀은 이 색깔인 것 같거든요. 이 갈 색깔이 원래. 오! 야, 이거 뭐야. 이거는, 네. 네. 어, 이게 왜 떨어지지, 이게? 아, 진짜 이거 깜짝 놀랐네, 진짜. 땀난다, 진짜. 어, 아니요.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네. 여기만 겨울인 것 같아요. 에어컨을 틀었는데. 네. 아, 일단은 좀 당황해가지고, 이거 위에 올려둘게요. 예. 네. 오, 이 친구. 아주 많이 보던 친구인데. 네, 장지뱀. 장지뱀? 네. 장지뱀이요? 네. 파란색 장지뱀. 프라시나라고 하죠. 아, 프라시나. 네. 근데 친해질 순 없는데. 네. 그래도 엄청 이뻐요. 관상적으로 아, 거의 막 베스트예요. 친구들은 뭐, 먹이 어떤 거 먹여요? 보통 저희는 100% 거의 귀뚜라미를 주고 있긴 해요. 아, 보니까 네. 여기 귀뚜라미가 어마어마하게 많네. 네. 와, 귀뚜라미 이거 진짜 관리하기 진짜 힘든데. 네, 지금 귀뚜라미 값도 장난 아니에요. 귀뚜라미 값 한 달에 얼마나? 저희가 저번 달에 한 240만원? 와, 귀뚜라미 값 막? 네. 와. 아니, 280만원. 280만원? 네, 280만원. 와, 거의 사장 10분만큼 나가네요? 어, 아니요, 좀 적어요. 오, 여기 보니까 BOD가 쭉 있는데. 아, 근데 이게 개체들이 이렇게 많은데 환경이 너무 깨끗한데요, 애들? 그러게요. 그러게요. 사장님 관리 안 하세요? 아니 저희 또 비조류 전문 직원분이 계세요. 직원분이 계세요? 네네. 직원이 몇 명이에요? 저희가 지금 총 네 분 있어요. 네 명? 네. 저 포함 다섯 명. 와, 이 친구 장난 아닌데? 아, 이 친구는, 아, 잠시만요. 통기야, 얘 물어? 아, 물어? 예. 어, 문대요. 이 친구가, 네. 다크레더백 비어디? 자, 일단은 비어디 드래곤이고요. 네, 비어디 드래곤. 비어디 드래곤. 네. 호주에 사는 친구들이죠. 네, 맞아요. 이 친구는, 다크 레드 레더백 비어디라고 하고요. 레더백은 무슨 뜻이죠, 정확히 말해서? 이 가죽이, 등에 가시가 없어요. 아, 가시가 없어요. 네, 맞아요. 죄송합니다. 야, 생물 좀 찍자, 좀. 네. 아, 정신없어. 상당히 멋있죠. 지금 탈피하고 있어서 그런데. 네, 원래 멋있어요. 비어디는 부분 탈피를 해서 계속 탈피를 하잖아요. 그래요?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종이잖아요. 비어디 드래곤 매력은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 이 친구들은 야채도 잘 먹고요. 충식도 잘 되고 네네. 먹성이 다 너무 좋아요. 진짜 용 같아요. 네, 그리고 일도 잘하고 번식도 기가 막혀요. 거의 뭐 주인을 닮지 않았나. 아, 죄송합니다. 적당히 전에. 비주류 중에 대표 종인 이제 가고일. 가고일을 비주류라고 부르는 사람. 가고일 개코 간단하게 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가고일 개코는요 이뻐요. 일단은 멋있고 그 다음에 밥도 잘 먹고요. 꿀도 달렸어요. 진짜 죄송해요. 멀리서 촬영 오셨는데 진짜 죄송합니다. 자연광을 받아서 그런지 엄청 이뻐 보이는데. 아 진짜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. 네, 밥도 잘 먹이고 저희가. 죄송한데 그 좀 쓸데없는 헛소리 좀 그만 짓거리고 네. 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이 친구는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열성 패턴리스 파우더 블루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토끼의 개코죠. 아네 토끼의 개코. 네, 네. 토끼의 개코. 열성 패턴리스 뜻이 뭐죠 정확하게? 패턴이 이제 패턴이 리스. 예 네, 열성 그러니까
패턴이 없다. 네, 그렇게 아시면 돼요. 예, 네, 여러분 아시잖아요. 네. 얘는 성격이 좀 있네요 보니까. 네, 성격이 많이 더러워요. 본인 샵에 있는 괜찮은데 네.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은 거예요? 그럼요. 어차피 분양도 안 나가는데 뭘 괜찮습니까? 귀엽다. 네, 귀엽죠. 예, 네, 뭐야 얘들은? 네온 테트라? 네, 맞아요. 네온 테트라랑 빨간색 물고기. 수족관에서 이뻐 보여서 제가 이렇게 데려왔습니다. 너 이런 거면 왜 오라고 했냐? 진짜 죄송해요. 전 국민의 즐거운 파충행사 랩타의 페어가 9월 7일에서 8일 수원 컨벤션센터, 9월 15일 인천문학경기장, 10월 5일에서 6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이 밖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주최될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거는 진짜 보기 드문 생물이에요. 네. 티마이노 알비노. 네, 맞습니다. 이구아나. 네, 스노우 알비노 이구아나라고도 불리고요. 그 성체가 됐을 때 네. 이 친구들이 많이 하얘져요. 일반적인 알비노랑 다른 건가요? 네네. 지금 성장기 때는 살짝 그래도 푸르스름하게 띄긴 하는데 네. 성체가 됐을 때 완전 이 목덜미 색깔처럼 하얗게 다 변한다. 이 친구는 되게 분양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친구들이 베이비 때도 네. 한 150만 원 정도 하고요. 와. 예, 이 정도로 키우기도 힘들다고 들었어요. 지금은 뭐 제가 얼마를 줘도 분양을 안 해요. 이 친구 야, 이 성체됐을 때 모습 좀 궁금하긴 하다. 다시 한번 찍으러 오시죠. 아니 싫어요 이제 두 번 다시 안 올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이 친구들은 소말리아 레오파드 육지 거북이라고 네, 사이즈가 지금도 큰 편인데 훨씬 더 커요. 아니 레오파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등갑 기준으로 70cm 정도 자라잖아요. 네. 더 큰단 말이야? 훨씬 더 크더라고 이 친구. 와, 네. 야 근데 얘 색깔 진짜 이쁘다. 네, 이쁘죠. 크림 색깔이네. 네, 완전히 진짜 이쁘다. 얘들을 그럼 키우시려고 데려오신 거예요? 네, 아니요. 분양하려고 데려왔는데 네. 나가질 않아요. 큰일 났어요. 비싸니까. 네, 그리고 먹이값이 일주일에 야채값만 이 친구들이 먹는 것만 해도 한 3만 원 정도 돼요. 와, 네, 엄청 먹어요. 계속 말장난해서 되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먹이 뭐이세요? 네, 저희 한 5종, 6종 최소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. 저희 먹이는 거에 아끼지 않기 때문에. 그러니까, 네. 와, 애들 건강 상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오, 얘 이렇게 좀 모여있으면 좀 징그럽다. 네, 그래서 분양이 안 돼요. 근데 한 마리씩 보면 되게 귀여워요. 네, 진짜 귀여워요. 군집에 있으니까 좀 무서워 보이긴 해. 네. 얘들 사이즈 딱 보니까 호주종이네. 오, 맞습니다. 네. 오, 아, 진짜 척척 박사시다. 아, 진짜 카메라로 한 대 치고 싶어. 분양가 되게 저렴하거든요, 이 친구들. 3만원 밖에 안 해요. 와, 진짜 얘 블루폼. 블루폼? 녹색인데? 아, 네, 왜 블루폼 여기 있어요. 아, 블루폼 100마리가 네, 섞여 네, 있다? 네, 맞습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PC 스킬. 네, 여기 지금 한 5마리가 들어있는데. 5마리? 와. 발바닥 겁나 귀엽다, 진짜. 이 친구들은 비닐을 벗더라고요, 진짜. 비닐 벗을 때 좀 징그럽지 않아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냥 관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귀여워서. 비닐을 왜 벗는 거예요, 그러면? 안 물어봤어요. 이렇게 찍어도 돼요? 위협을 네. 느끼면은 이 네.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네. 막 물거나 그런 것보다 이 비닐을 확 벗더라. 지금 보니까 한번 벗었던 자국이 있네 보니까. 네 맞아요. 좀 벗었어요. 네 아주 야한 친구들이에요. 야 씨. 진짜. 아니 편하게 하라면서 그거. 죽여버린다 진짜. 픽시 프로. 우와. 네 크죠. 오 징그러. 아 그 징그럽긴 해요. 우와. 오. 오, 아프리카 황소개구리. 예, 최근에 동맹에서 깨워가지고 좀 예민해요. 오. 예. 잠깐만, 이거 많이 본 비주얼인데? 네? 아니요. 진짜 크네요. 이거. 네, 진짜 커요. 몇 살이에요, 지금? 이 친구 한 2살 됐어요. 좀 약간 괴물 같다, 약간. 예. 오로지 귀뚜라미로만 키우는 이 정도 사이즈. 와, 귀뚜라미만 보고 있는 네. 사이즈. 미쳤다. 대박이다. 어쨌든 뭐 여기는 애들 영양 상태 말 안 해도 알겠죠? 진짜 대박이 맛있네. 오우씨 네. 유로. 예, 유로 프린셉스. 프린셉스? 이 친구도 되게 고가적으로 알고 있는데. 네 맞아요. 우와 꼬리 일반 유로랑 달라. 네 너무 귀여워요. 진짜. 진짜 꼬리 너무 이쁘게 생겼다. 네. 이 꼬리 이렇게 생긴 것만 보면 되게 좀 사나울 것 같은데 얘들 채식이잖아요. 네 절대 물지도 않고 너무 이뻐요. 진짜 이쁘다 얘. 네. 그러니까 나온 걸 촬영한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줄 알았는데 그런 멘트 같은 거는 아예 전혀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요. 네네 맞아요 맞아요. 그냥 자다가 왔습니다. 다음부터 이러면 진짜 죽을 텐데 내가. 아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2부에는 여기 대표적인 종 뭐가 있죠? 저를 믿게 해준, 저를 만들어준 레오파드 개코. 전문적인 설명이랑 네. 요즘 또 트렌드랑 이런 것도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2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바로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